조사해 보니까 10일 회의 2주일 시기에요. 그러니까 회장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분들, 분과위원장, 지역협동, 총무, 특별위원회, 감사, 그리고 회장단 모두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함께 여행을 해보면 합니다. 아주 힘든 여행을 한 일주일 동안 아니면 더 오랫동안 해보면 아,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한 걸 알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함께 있어도 사람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람은 아주 약한 사람이구나. 힘들 땐 빠지고 먹을 땐 자기에 차지하고 아니 이런 것들을 또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일을 맡겨보면 합니다. 쉽게 말하면 완장을 채워주면 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적폐로 부르고 완전히 칼을 휘두르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이 정상에 오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왔는지를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그쯤 되면 알게 됩니다. 김신영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참 좋은 사람입니다. 같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완장을 채워보니까 진짜가 나타나는 겁니다. 미주 여성 목회자협회 회장이 되셨으니까 전에는 안 그랬지만 회장이 되고 나니까 사람 좀 달라졌어 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저는 등산을 참 좋아합니다. 이 지역에 제법 높은 산은 다녀봤습니다. 산을 오를 때는 잘 모르지만 내려올 때가 더 힘듭니다. 실족하는 것은 올라갈 때 실족 안 합니다. 내려올 때 실족합니다. 비행기가 뜰 때보다는 비행기가 내려앉을 때 사고가 더 많다고 합니다. 회장이 계시고 부회장이 계셨으니까 올라갈 만큼 올라간 건 아닙니까? 이제는 내리막길일 겁니다. 이 내리막길에 넘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끝날 때 멋있게 끝나고 깨끗하게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다가 좋지요, 바다가. 바다가 좋은 이유는 있습니다. 왜 좋냐? 바다가 가장 낮기 때문에 냇물이 흘러서 강으로 내려오고 강이 흘러서 바다로 갑니다. 그리고 바다는 모든 것을 다 받아줍니다. 모든 것을 받아줍니다. 나를 미워했던 사람도 받아주고 나를 죽이려 했던 사람까지도 다 받아주는 것이 바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도자는 바다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지도자는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 김신영 목사님의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부회장 되신 우리 전인숙 목사님 차기 회장이 될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바이로는 대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 부회장 회장을 잘 받들어서 하나가 돼 나가고 또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다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연합감독의 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바다가 되는 겁니다. 내가 뭘 하겠다. 좀 이렇게 멋있게 하겠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회원들을 한 마음으로 품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아무리 큰 걸 해봐도 차기 회장되는 사람이 무시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차기 회장이 무시하지 않을 만큼 해놓기 위해서는 인화 단결이 된 가운데 되어질 때에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김신영 목사님
또 우리 전인수 목사님, 부회장과 회장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설령 회장 되는데 부회장 되는데 반대했던 사람이 꼭 있을지 몰라도 그들을 함께해 나가는 이런 모습, 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지도자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시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일 겁니다. 저는 우리 들교에 대한 강의에서 감독을 지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완장도 많이 잡았습니다. 물론 그때 제가 실수한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배운 것은 뭐냐? 큰 소리 치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반대했던, 찬성했던, 동조했던, 혹은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과 하나가 돼가지고 나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아름다움이고 가장 해야 할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봅니다. 김신영 신임 회장님, 그리고 부회장님, 그리고 11회기에 임신행전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욕을 듣지 않고 박수를 맞는 우리 미주 한인 여성 협의회 새로운 11회 임기 회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